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이 서해권의 도다리의 거의 국민 포인트죠. 대천 해수욕장에 왔습니다. 도다리는 태양이 햇볕이 쨍쨍 찌고 바람이 좀 무풍에 가깝고 뭐 그런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데,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 캠페인을 또 거스를 순 없고, 아 그러면 조사님들이나 관광객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 시간 그때를 골라서 밤낚시를 좀 해보자. 그래서 밤에 이렇게 왔습니다. 보령 기준 만조가 새벽 3시 15분입니다. 만조 전후 해가지고 끝들물 1시쯤에 도착하기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2시 17분입니다. 1시 반쯤에 도착해가지고 대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. 약 1시간 정도까지는 만조를 향해서 끝들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, 서해권 어느 곳이든지 거의 비슷해요. 물이 좀 어느 정도 찼을 때 그때 도다리 녀석들 입질을 좀 하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밤에는 조금 조관은 좀 떨어집니다. 여튼 원투낚시라는 장르는 어떤 스킬 이런 거보다는 대상어 중에 마음이죠. 물어주면 잡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힘들고. 아쿠아칸 관계자분께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. 낚싯대는 좋은데 제가 던지기에는 로드에 릴시트가 조금 짰습니다. MC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지인 형님께 좀 부탁을 해가지고 약 12cm 정도를 연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릴시트 위치가 조금 높아졌어요. 한 약 75cm 정도. 릴은 4500번 원투릴, 그리고 백사장 샌드폴인데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. 샌드폴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그 사이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약간은 고가인데, 저는 저렴한 거, 이거 12,000원 줬나? 가볍고 잘 박히고 괜찮습니다. 그리고 원줄은 1호에 힘사는 8합 6호 그렇게 사용했습니다. 싱커는 봉돌 30호. L형 천칭은 오늘 처음 던져봤는데 잘 안 나가네요. 다만 L형 천칭이니까 그 철사? 그게 바닥을 좀 잡고 있나 봐요. 라인 텐션 유지하기가 좀 괜찮고. 이 녀석은 도다리 3단 채비에 30호 싱커를 달고 캐스팅을 했습니다. 오, 물이 점점 많이 들어오네요. 짐 옮깁시다. 너울이 점점 더 심해진 것 같아. 이렇게 보시면 너울이 좀 있죠? 이게 서해인지 동해인지 당체. 핑계를 대자면 오늘도 더보기 꽝이다. 그러면 아마 이 너울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. 그 물때도 물때지만 기상이 정말 좋아요. 지금의 이 너울은 어제와 그제 분 그 바람의 영향일 겁니다. 2시 57분입니다. 정조 타임인데 너울이 굉장히 셉니다. 적당히 나간다. 적당히 적당히 날아간다고. 연령 천칭이 완전히 슈퍼네. 그런 건 아니고 장타가 안 나오는 적당히. 어! 입질 좀, 입질 좀 와라. 아. 내가 고개 돌리면 안 되잖아. 어. 아니 분명히 천알물인데? 자기야! 자기야! 자, 입질 오죠? 오늘 첫 입질입니다. 한 마리 물었습니다. 아이, 근데 너무 깻잎이다, 이거. 아이고. 오다가 또 가벼워지네? 뭔 좋아요? 이야, 진짜 너 너무하다. 참네, 참. 아, 정말. 뭐, 그래도 다행히 바늘 엄청 뭐 깊게 삼키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. 아, 짜식. 아이고, 이거 너무 작잖아, 인간적으로. 자, 오, 바늘 잘 뺐네요. 자, 한수. 한수했습니다. 한수했어! 너무 작다. 잡았어? 아이고, 야, 이거 한 10cm 될까? 어, 너무 10, 12cm 정도 있다. 얼른 살려주자, 이거.
잘 가. 아이고, 그래. 얼른 가, 얼른 가. 야, 아, 짜식. 보람도 없이.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. 이야, 짜샤. 그래도 후둑후둑 하는데 이쪽 되게 잘 보여. 간다, 간다. 어, 갔다. 어. 치과에 잠바는 갈아입어. 어.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입질 타이밍. 어? 입질 타이밍이네요. 입질 타이밍이네요. 어, 얼려, 얼려. 맨 윗바늘에 물었어. 지렁이 다 없다. 그러니까. 이거 지렁이까지 두 개 갖고 온 게 잘했네. 너무 애긴데? 어, 너무 애기다. 뭐 큰 놈 나올 수도 있겠지. 진짜 많이 씨가 됐네. 왜? 자기 갔을 때 입질 오면 어떡하냐고. 내가 가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. 어, 입질 투둑투둑 했어. 자. 진짜? 어. 조금 처해 나온다. 어이, 여기서부터는 잘 바꾼다. 그래? 이제 내려가야 돼. 입질 좀 봐줘. 어, 추위가 싹 가셨어. 4시 12분입니다. 꼭 1시간이네요, 만주에서. 발에 젖을까봐 선상 다닐 때 쓰던 장화를 신고 간편하게 봄잠바 입고 왔는데 너무 썰렁해가지고 겨울잠바 파카를 다시 입었어요. 깜짝, 어떻게 저렇게 꼼짝도 안 하지? 아, 이렇게 야속할까? 오늘 동명항을 가고. 혼자? 같이. 미쳤어? 동명한 말하는 거지. 어, 우리 지난번에 전원 꽝친데. 붕장어 잡점에. 아, 그냥 오케이. 내일 동명한 가도 되는 문제야? 동명을 가야만 하는 문제지. 뭘 가야만 해? 가야 개뿔면. 끄신발이나 해야지. 가까운 데 있을 줄 알아? 뭐야? 야, 진짜. 어? 자기야. 와. 무슨 채소 저기 잡기 그거 하는 거야? 잠깐만 봐봐. 이건 15cm 될까 말까 하겠다. 야, 그래도 이게 너무 좋다, 진짜, 인간적으로.
아이짜 진짜. 에이, 골도다리인데 저기 바늘 너무 깊게 생겼어요. 바늘 빼려고 노력하다가는 죽어. 좀 더 들어가야 되겠는데? 어, 됐어 됐어. 여기서 살려. 오, 깔깔하네. 중간에 까버려서 그렇구나. 어. 자, 두 마리째. 어? 이게 어스무레해진다. 와, 경사가 원만하니까 진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네. 미끼 확인하고. 나는 이제 옮길게. 미끼 확인하고 옮긴다고? 해 뜨잖아. 빌어먹을. 빌어먹을 해. 저기요, 뭐 있다? 뭐 있어? 와, 이거 진짜 완전히 깻잎 물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조금 느낌이 조금 달라. 와, 진짜 있어 있어. 야, 이게, 야, 이건 진짜 최소다. 와, 진짜, 너. 아, 진짜. 야, 삼수가 이게 뭐야? 13사 되겠다, 13사. 아, 제 손바닥, 제 장은 제 손바닥만 한데. 이거 최고 참 너무합니다. 자, 살려줄게요. 으쌰. 잊어버렸어? 못 찾았어? 이거 아니야, 없겠지. 모르겠어. 이건 못 찾아, 자기야. 어? 아이, 못 찾아. 자기야, 오른쪽에 나는 또 착시가 보이나 봐. 쟤, 오른쪽에, 오른쪽에. 그거 뭐 비거리라고 그랬지? 와, 진짜 너무 작다. 인간적으로 너무 작다, 너무 작어. 자, 동튀기 시작하면서 한 마리 나오죠? 아, 근데 너무 작다. 이건 도다리라고 하기도 참 뭐하다. 아, 정말. 완전 깻잎. 어? 없네? 분명히 있었는데? 그런가 보네? 먹었어. 근데 분명히 입질 맞았어. 됐고, 이걸 빼자.
와, 대천에 있는 군부대 육군 장병들인가? 와, 물속에 막 들어가. 어? 입질했어? 내가 저쪽으로 쳤거든? 오우, 뭐 달려있다. 오, 투득한다, 투득해. 어우, 투득하는데. 아니, 내가 우타를 쳤는데 줄이 확 늘어져 있어. 어우, 투득한다. 설마 작은 거 싼거리 아니야? 이야, 진짜 사이즈 진짜 너무 실하다. 쌍거리도 아니야. 네 마리. 네 마리. 아이고. 위에부터 꼬잖아. 자. 거기서 거기네. 최소라기보다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돌도다리 애기애기예요, 애기애기. 자식들이 또 먹성은 좋아가지고 깊이 깊이 삼켜가지고 네 마리째. 아, 와, 꼬리 추를 끌고 옆으로 갔네. 네, 분명히 조류가 지금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가지고 우타를 쳤습니다. 근데 줄이 중간으로 확 흘러와 있어. 그래서 혹시나 걷어봤더니 큰 놈인 줄 알았어요? 작은 녀석일세. 7시 조금 넘었는데 지렁이도 한 통은 다 떨어졌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이즈가 너무 작아.